1135 스피드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SK증권 역삼 PIB 센터 조윤석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 현재 1987선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지선과 함께 적정 주식 비중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지수 밴드는 약 197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정도, 네, 포근한 2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의 강한 매수세나 강한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좁은 폭의 박스권 연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지수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또한 뱅가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펀더멘털상 보면 어닝시에 대한 부담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시장상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연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대는 1990포인트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오늘의 밴드 상한선에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매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비중 70%로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가 됐던 스피드 관심주 수익률 점검해보겠습니다. 청담 러닝을 제시를 해주셨었죠. 15,050원에 매수가 됐고요.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5,300원까지 오르면서 1.66%대 플러스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자, AS 좀 받아볼게요. 네,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뿐만 아니고 지금 별다르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약간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소형주이다 보니까 뭐 투시나 연기금 등 기관이나 외국인 매물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센티멘트나 아니면 펀더멘털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손절 라인을 지났기 때문에 우선 손절 처리를 하게 된 이후에 다음에 한번 가격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500원 선에서 재매수해보자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스피드 관심주까지 받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선택하셨어요? 네, 오늘의 종목은 한전 KPS 거래소 종목 들고 왔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전력발전소 등의 개보수 및 정비 매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전 KPS입니다. 즉, 꾸준한 매출이 보장이 되는 거죠.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차에 비해서 약 10.4% 전력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전 설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전은 꾸준히 우상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한 해외 발전 시장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르단 디젤 발전소나 우루과이 발전소 등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한전 KPS 같은 경우 좋은 경우가 매출에서 연출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적절히 혼재가 돼가지고 박스권의 바닥을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이 박스권의 하단을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53,400원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3%, 손절 라인 역시 -3% 선으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 스피드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K증권 역삼 PIB 센터 조윤석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